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안녕, 이제는 안녕. 네, 오늘로 CES 2021이 막을 내립니다. 며칠 동안 혁신을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내년 CES를 다시 기약해보면서 오늘 구구뉴스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인텔이 최고 경영자를 전격 교체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텔은 밥스완 CEO를 경질하고 팻 겔싱어 VMware CEO가 그 자리를 맡았다고 밝혔는데요. CEO 교체 소식 이후 인텔 주가는 장중 최대 13%까지 뛰었습니다. 앞으로의 팻 겔싱어 CEO가 어떤 경영을 해갈지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의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CES 2021에서 글로벌 유무선 통신 사업자 버라이즌과 보잉고 와이어리스가 스마트 시티의 핵심으로 5G를 꼽았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통신을 통해 교통, 환경,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뜻하는데요. 데릭 피터슨 보잉고 최고 기술 책임자는 통신사들은 소비자에게 끊기지 않는 연결 상태를 제공해야 하고 그래서 5G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스마트 시티에서 5G가 우리 삶에 줄 변화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다려봅니다. 기술은 양심이 없다는 말 참 차갑게 들리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CES 2021 기조연설엔 어떤 기술이나 제품은 없었습니다. 대신 연사로 등장한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이 기술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데이터의 전달 방식 문제, 그리고 AI의 양면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기술엔 양심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신 사람이 있으며 사람에겐 양심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술의 책임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준 연설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